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돼서 만나기 전날 기시다가 한 말만 삭제한 게 아니라 독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삭제돼요. 외교부에 누가 그거 삭제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 시킨 사람을 저는 간첩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회에서 간첩 잡아야 해요. 외교부, 외교부에서 교육국과 관계에서 정부가 기록해둘 만한 필요가 있는 정보들 이제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는데 대체로 새 정부 들어서면 업데이트 합니다. 그 중에 일본 개황 윤석열 정부 2023년 버전은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 하기 하루 전에 발간했어요. 하루 전에 제가 그 내용 변화 확인하려고 박근혜 정부 버전, 문재인 정부 버전, 윤석열 정부 버전 다 봤거든요. 윤석열 버전을 제외하고는 다 대동소이해요. 근데 윤석열 버전에는 그 이전과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야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어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2015년 일본 개항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거 외교부가 공식 발행하는 겁니다. 정부 문서예요. 이 2015년 버전부터 보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야말로 폭거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측이 도전적인 시위 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서 계속 우리나라의 주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할 것임. 센카쿠 제도와 다케시마와 같은 영토 문제는 명확하게 일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 자, 그리고 2014년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입장을 주장하고 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을 부단히 검토해왔음.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선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음. 기시다 총리는 외무 대신 시절에 이 똑같은 말을 1년에 몇 번씩 매년 19번이나 했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2018년에도 고스란히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 양반이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돼서 만나기 전날 이 내용들을 다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삭제한 게 아니라 기시다가 한 말만 삭제한 게 아니라 독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삭제돼요. 모든 내용이. 자, 그 이전 버전에는 독도라고 검색하면은 이 그 일본 개황에 적어도 한 40페이지, 50페이지씩 독도 관련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버전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딱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삭제되고 이게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간첩이 있다. 간첩이 있어. 외교부에서는 이거는 임시 버전이라 그랬다고 변명하고 있죠. 네, 외교부는 2023년 일본 개항은 약식으로 발간한 것이며 올해 종합적인 개정본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약식 발간하고 개정본 발간하고 그리고 1년이 넘었는데 뭘 아직도 안 나와. 그 이전에 있던 내용 주르륵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건데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현안 위주로 했다고 했거든요. 현안 위주로? 현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삭제됐다고 하는데 독도가 그럼 현안이 아닙니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교과서가 지금 일본 검정 계속 통과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도 독도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현안이 아니에요? 현안이 아니어서 삭제시킨 게 아니에요. 외교부에 누가 그거 삭제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 시킨 사람을 저는 간첩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회에서 간첩 잡아야 해요.